삼성전자는 매년 플립 시리즈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올해 하반기 출시 예정인 삼성의 폴더블폰 갤럭시 Z 플립 5가 웬만한 디자인과 성능까지 유출된 상황입니다. 오늘 구매닥터에서 관련한 소식을 간단히 정리해보았으니 오늘 영상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각종 매체의 루머를 종합하여 내용을 정리하였기 때문에 일부 갤럭시 형태와 다른 부분도 있으니 전체적인 흐름만 가볍게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첫 번째는 바로 디자인입니다. Z 플립 5는 최근 커버 디스플레이 예상 사진이 나오면서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전작과 비교해 1.5배 정도 커진 3.4인치 커버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예상 디자인처럼 출시된다면 이전보다 더 넓은 화면을 통해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스플레이는 6.7인치 FHD 120Hz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를 탑재할 것으로 보이며 베젤의 크기는 조금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능입니다. 그동안 플립 시리즈는 가성비 면에서 많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플래그십 가격대의 접이식 모델임에도 성능적으로는 여러 단점이 있었는데 이번 Z 플립 5는 확실히 업그레이드 될 전망입니다. 프로세서 같은 경우 갤럭시 S23 시리즈와 동일한 퀄컴 스냅드래곤 8이 장착이 될 것으로 보이며 메모리는 8기가, 저장 공간은 256과 512기가 두 가지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전작과는 마찬가지로 외장 메모리는 미지원 될 것으로 보이고요. 퀄컴 스냅드래곤 8은 실제로 긱벤치 5 점수를 살펴보면 싱글코어는 1900에서 2000점 사이, 멀티코어는 무려 5000점이 나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아이폰 14 프로보다 괜찮은 성능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전작은 게이밍 면에서도 취약하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이번 플립 5는 꽤나 좋은 퍼포먼스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카메라입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OIS 지원에 기본 1200만 화소, 초광각 1200만 화소 듀얼 렌즈가 탑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폴더블폰의 한계를 고려해볼 때 엄청나게 뛰어난 수준의 카메라 스펙으로 출시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출시일입니다. 개인적으로 플립5의 출시일은 8월 초로 예상되는데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7월 출시를 예상하고 있지만 대략 7월 말에 갤럭시 언팩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전에 첫 플립이 2월에 출시되었고 5G 이후 3와 4모드 8월에 출시되었기 때문에 공개일과 출시일 사전 예약 후 받는 것까지 생각하면 7월에 오픈하여 8월에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갤럭시 Z 플립 5의 예상 디자인과 스펙 출시일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요. 플립 5에 대한 새로운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빠르게 영상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소개를 원하는 제품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